저비용 항공사 LCC 이용객이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 이용객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같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여행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철영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제선 이용객은 5,500만 명. 이 가운데 35.5%인 1,952만 명이 국내 9개 LCC를 이용했습니다. 이는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객을 합한 것보다 110만 명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국제선 이용객 수에서도 LCC가 대형 항공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연간 기준으로 LCC가 국제선 이용객 수에서 대형 항공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LCC의 국제선 승객 점유율은 첫 국내 LCC가 도입된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20%를 밑돌다가 2019년 29.5%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에는 6.5%까지 점유율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작년부터 운항 횟수를 늘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52%까지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올해 초까지 호재가 이어진 화물시장과 장거리 노선에 집중한 반면 LCC들이 일본과 동남아 등 관광 노선 재개에 집중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기에 고환율과 엔화 약세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단거리 노선 수요가 특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엔데믹 이후 기존 운항했던 중단거리 노선 위주의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노선 운영과 효율적인 기재 운영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LCC는 국제선 점유율 30.8%인 제주항공이었고 TWE항공 22.8%, 진에어 21%, 에어부산 15.1%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